몰락한 쓰레기 팀의 쓰레기 크리템입니다. 앰비션입니다. 참 대단한 친구죠. 글쎄요, 그냥 뭔가 쓰레기 이미지? 많이 컸어요, 애송이가. 크리템 형의 창의 후원이라고 생각을 또 해가지고. 근데 사실 선수 때는 제가 좀 많이 이겼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제가 곧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르반을 플레이하면은 이제 클템 형도 약간 벌벌 떨지 않을까. 비에고, 그웬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혹은 크리서스. 제가 또 두성 복식호흡 크리서스 괜찮게 하거든요. 옛날에도 이제 욕만 잘했지 실력은 사실 뭐 욕을 많이 하긴 해요. 오랜만에 엠빠따스러운 모습을 클템 형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몰락한 진영 쪽 쓰레기들을 보면 매서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클태명 제가 본업에 충실하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이라. 비세방망이 팀과 몰락한 쓰레기 팀이 격돌합니다. 어? 비세방망이 팀! 비상! 초비상! 옛날에 소대장님이 눈사람 한번 깨부셨다가 논란됐는데 저도 그냥 논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격준이님 참고요. 브론즈에도 급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소대장님이 그 좀 낮을 거예요. 제가 챌린저 솔킬 딴 적이 있는데 그 실력의 급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랑 붙였는지 저 생각이 좀 찢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건 올라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삼태형 이기든 지든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템님 오더만 들으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학사님이랑 게임을 좀 많이 해보고 저한테 좀 버스를 타셨거든요. 3대가 안 되지 않을까. 그냥 게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등은 꼭 이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우릅시 찢어발기고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살 해버리겠습니다. 잔디님 골드라고 들었는데 부먼이라 해가지고 브론즈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부실골 체급 차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가 제가 15번째로 잘하는 챔피언인데 제가 랭가 서포트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인드. 또 유소나님이 랭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랭가한테 엄청 죽는 막 티, 비비 죄송합니다. 오늘 밤 사냥을 누가 나온지를 제가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자신이 있다. 국회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스킨을 나온 걸 보니까 미스 포춘, 베인 요거 두 개 나왔던데 제가 잘 다루는 게 또 두 가지거든요. 베인으로 이제 새로운 스킨과 함께 제 최고의 플레이를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포터가 유소나입니다. 아 이게 좀... 바텀 차이. 진짜 원딜. 진짜 바텀. 그냥 짐 누르겠습니다. 그냥 찍어 누르는 거. 이기는 모습,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게임이 끝날 때는 아는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컬렉션으로요.